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를 위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지만 그 모든 만물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생명같이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드려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은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었는데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도 이 세상에 썩어지고 멸망할 세상이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그런데도 안타깝게 우리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에게 완전히 속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우리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아직까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구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러나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가 없다.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느끼기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이 세상 아무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마치 어린 아이와 같구나. 그래요. 뭐 어린 아이라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거나 뭐 미숙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귀하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으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철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 그 어른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 늘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도 바울 역시도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무슨 신령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사실은 이런 어린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가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장성하여 하늘나라에 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지요. 우리 인생은 사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심오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염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늘 젖으로 또 우리가 먹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먹이고 있다.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가슴 아픈 그야말로 정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큰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냐? 이 어린아이를 말할 때 철이 없으니까 말이죠.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아주 조그만한 것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 어린아이 때는 눈깔 사탕 하나 가지고서 서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내 거지 어떻게 네 거냐고, 엄마가 나한테 준 건데 네가 왜 내 거를 뺏어 먹냐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내 거다 네 거다 하면서 티각티각 싸우는 그 모습, 육신의 모습.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면 우리의 육신의 이 모습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너희가 왜 육신에 속한 자인가? 너희가 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인가? 왜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직까지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을 합니다. 가장 우리의 심령, 나의 삶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철없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성숙한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사실은 뭐 이런 비유를 들기도 참 민망하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내 속에 아직까지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가를 알면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가장 원하는, 아니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시니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젊은 살에 이슬이 눈이 이슬이 되어서 흘러내림같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시기와 분쟁을 이길 수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소중한 것이구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도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의 품에서 녹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고 우리가 그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겠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분쟁이라고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을 보니까 나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또 귀하게 사용받았던 귀한 교사가 있었잖아요. 아볼로 선생입니다. 나는 아볼로 선생을 좋아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사람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우리 선생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것밖에 없고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바울 편이 되고 아볼로 편이 되냐고. 오직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바울은 용납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서로 분쟁하고 나는 이쪽 편이야, 나는 이쪽 편이야 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절대로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일이요,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다시 배반하는 일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마음, 아직까지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서로 섬기며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것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싶으시지요? 주님이 내 가운데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여러분도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셨으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으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면 이제는 그런 것이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나는 온전히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아직까지도 어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